주말 드라마 깍두기. 현란한 개인기로 그녀에게 웃음을 주는 동진. 다음은 은근 슬쩍 손잡기. 두 사람은 수줍은 데이트를 시작하고 좌충우돌, 유치 찬란, 유쾌한 데이트를 즐기는 사야. 어머니에 대한. 하지만 얘기. 그녀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는데. 엄마랑 저랑은 인연이 없대요. 그냥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라 그러셨어요. 금이는 사야의 생모를 찾아주기로 결심하고 병원에 전화해보고 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죠. 순암 씨 딸 맞죠? 그렇죠? 사야 그 아이 금희 씨 딸입니다. 네? 드디어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결혼 전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딸을 낳은 금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미혼모였던 그녀는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딸이 바로 사야였던 것. 한편 미안해 하솜아. 하솜이와 함께 인형극을 보기로 한 은호. 어디? 근데 없어졌죠. 어떻게? 애기 없어. 그런데. 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길을 잃게 된 하솜이. 아이고. 어우 끔찍해. 하솜아. 하솜아. 결국 동진네 집은 발칵 뒤집히고. 죄송합니다. 아니 애를 데리고 나갔으면 제대로 건설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할머니 은우 씨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입닥치지 못해. 지금 누구 앞에서 여자 편을 들어. 아 그만하지 못해. 원래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 그럼요 집안 싸움도요. 어떻게. 그런데 하솜아 너 괜찮아. 엄마가 봤나. 하솜이를 찾게 된 사람은 뜻밖에도 지혜. 공지 아줌마다. 네, 공지 아줌마야. 이제는 안 뺏겨. 어머 대. 유은호한테 너 절대로 안 뺏겨. 그녀는 하솜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다들 걱정할 텐데 그냥. 비로소 애틋한 모정을 느끼게 되는데. 아유 이제 뒤늦게 저런 어쩌라고. 아니 저러면 어떻게. 공지. 그리고 다음 날. 지혜는 예. 하솜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알리지 않고. 오, 말도 안 돼. 어? 하솜이를 찾는 일에만 전념하는 은호. 밥도 안 먹고. 그만 울어요. 그런데. 어, 하솜. 하솜아! 이럴 수가. 하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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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솜아, 하솜아, 아빠가 미안해, 하솜이 잃어버려서 미안해. 아우. 가자. 지혜에게 분노를 느끼는 은호. 하솜이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어제 밤부터요. 어! 어디서 손이 올라와? 여러 사람 이렇게 피 말려놓고 어젯밤부터 데리고 있었단 말이 나와요? 내 딸이야. 내 딸 하룻밤 보도가 자지도 못해? 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은 안 참아. 절대로. 새엄마 후보 은우와 친엄마 지혜의 팽팽한 모성의 대결. 주말 드라마 깍두기였습니다.